저희 배학기인데요. 굉장히 오래됐어요. 안녕하세요. 김 팀장입니다. 오늘 이 컨베이어 작업을 할 거예요. 이 컨베이어 벨트 연결 동작으로 인해서 톱밥이 벨트를 타고 이 기계 속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. 쇠가 뒤틀렸습니다. 쇠가 뒤틀려가지고 올라갈 때 서로 부딪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. 떨어져가지고 저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 큰 고장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컨베이어 오그라진 거 이 쇠가 다 오그라졌어요. 지금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완전히 파손됐습니다. 이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기술자 부르면 이 컨베어만 갈아도 돈 100만원씩 나옵니다. 전략 차원에서 직접 조립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는 보신 바와 같이 이 체인을 준비해야 됩니다. 규격에 맞게끔 주문을 해서 철제를 잰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. 체인은 주문 제작한 건데 2017년도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놨어요. 4년 전이죠. 24만원입니다. 현재는 30%가 올랐기 때문에 한 30만원이 넘어갈 겁니다. 철제값이 30% 이상 올랐거든요. 이렇게 잘 나오는 앵글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.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연결시켜서 조립해야 돼요. 저 체인에. 그래서 지금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역자 앵글을 잘라가지고 구멍을 드릴로 구멍을 다 내가지고 이제 볼트로 볼트 너트 조립으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. 이 체인에 조립한 다음에 컨베어 체인 교체 작업 하겠습니다.